的趁着热情的张德在公园里等他，姑娘。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 2년 동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서로토에서 큰 단체로 발전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가입 인원은 222명이 됩니다. 오늘 단체로도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공자회를 만들 때의 취지는 첫째, 6.25 때 혹은 울람선에서 피를 흘려 싸운 전우들이 모여가지고 말년에 보이도 나왔지만은 우리가 탄전 유공자로서 지청된 것이 2년 전이었습니다만은 국가 유공자로 정식으로 공포된 것은 지난 3월 29일이고 발효된 것이 6월 30일입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유공자에 대해서는 전부 유공자증을 발행하고 있지만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가 중차 건의했지만은 확실히 받들이지 않고 반쪽만 허가돼서 영주권자만이 증을 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시민권자인데 시민권자는 아직도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협조로 저는 국가유공자회가 벌써 창설되신 지 2년이 훌쩍 넘으셨고요. 그동안 건강하게 잘 조직을 운영해 오신 회장관 이하 여러 회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창전 유공자께서는 다들 그 연로하시기 때문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서 항상 건강하시고 발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회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여러 가지 그 급변하는 상황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걱정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의지를 갖고 계신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은 결코 북한의 어떤 희생물이 되지는 않은 분들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공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재무 회장님께서 주최를 하시고 계신데 8월 30일 보훈처장이 이곳에 직접 와서 여러분들을 뵙고 식사도 대접을 하고 또 질문사항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사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그 우리 유공자 어르신들께서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시면 좋은 그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날씨도 이제 선선해지고 할 텐데 감히 조심하시고 부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제2차 정기총회 어제가 된데 벌써 2차가 또 돌아왔네요. 예, 그동안 우리 김광웅 회장님을 비롯한 그 회장단 수고들 많으셨어요. 뭐 한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 전우가 돌아가셨을 때 전우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김광웅 회장님 매번 참석했어요. 그냥 아픈 몸을 이끌고 참석하시는데 한 터널을 이렇게 보면 참 힘이 많이 드시고 야 누가 좀 협조 좀 해줬으면 하고 제가 많은 번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 우리 유공자 모임에 모일 때마다 선배님들을 이렇게 뵙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신문에 그 이제 발표했는데 제한군인의 그 재정적으로
5천만 원의 그 건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게 나왔었어요. 근데 그 제한군이 내에서 여러 개의 그 이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두 개의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5천억 원이 되는 돈이 투자를 한 건데 그게 잘 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이제 회장이 해명을 하고 했었는데 아마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으면 그 분에 대해서는 팔아서 넘기고 어떠한 그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잘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한인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박승춘 보훈처장님이 30일날 오시는데 동포 및 우리 향군 간담회를 해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안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아마 말씀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 가족이 다 참석해 주시고 옆에 있는 분들 좀 54하고 좀 권고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또 6시 반에 시작하니까 1시간 반 끝내고 한 8시 내지 8시 반에 끝낼 예정이에요. 아주 캄캄하지 않은데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한번 참석해 주셔가지고 적어도 우리 그러니까 참전유공자들이 본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는 걸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의 요망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전체 그 질문사항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분으로 줄여가지고 건의사항이나 이런 걸 듣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처장으로부터 직접적인 그 해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님 가족을 모시고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내년 이 자리에 모실 때까지 더욱 건강하시고 내년에는 더 건강하셔가지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 어린 여기 통과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이와 같이 귀한 모임에 같이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진실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회원들 지난 정기총회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건강에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다 건강한 가운데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험난한 시기에 우리들이 처해 있나이다.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내년도에 대선과 총선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로 전국이 으스러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회원들과 우리 온 가족 전체에도 주의 평강의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 우리가 이런 만들 때에 제일 밝게 하러 하신 분이 바로 우리 박강철 부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이 발기해가지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런 조직을 만들 때에 제가 발기하신 분이 가정을 하시고 제가 부회장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했는데 이 깍꿍돼가지고 제가 회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우리 박 부회장하고 모두 임원들이 의논을 했어요. 이건 제가 어떤 일을 했으면 됐지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우리가 일도 돌아가면서 같이 해야지 혼자 하게 되면 당기 짓고 하게 되면 독재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분이 꼭 맡아서 해줘왔다 해서 공고를 냈는데
어떻게 모두들 사양도 하시는지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의논해서 박범석 씨를 차기 회장으로 하자 해가지고 우리 임원들이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또 그걸 뒤집어 보면은 저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 이왕 우리가 정해서 정하는 거니까 일단 오늘 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못하면은 아까 선거위원장에서 말씀하신 유고시는 부회장이 되려가지고 승계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제가 승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달라서 우리 대회가 발전한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한전유공자에 증서 발행한 것은 우리 같은 시민권자는 안 되고 이다 뭡니까 이도 그러니까 그것은 또 영주권자만 발행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이번 보험 수당 것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지사항으로서 신발 및 깔창을 제가 해보여서 말씀드리는데 질문 하나 있는데요. 예. 곧 규정에 외국의 사항 유공자는 안 된다고 영수가 돼 있습니까? 예? 국회에서 그 법 규정에 예.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납득해서 자기 스스로가 가서 이 법을 고쳐야 되겠다고 해서 아마 자기가 자발해서 이 법을 고친 것으로 그분이 심서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정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는 좀 더 건의를 하는데 좀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특별히 회장님이 조직적으로 해서 그 내용이나 그 이런 거를 물론 그 간담회를 하는데 시간이 아마 제한되어 있으니까 짧은 시간 내에 그 위에 인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좀 간략한 그 조직적인 그런 그 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유공자 증서뿐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그건 내가 모릅니다만은 한국에 갔을 때에 한 가지 고려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 가서 그 교통비를 쓰는데 쭉 한 달 기사가니까 한 100여 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가는 동료들이 다 나하고 똑같은 삼전이 동료인데 그 사람들은 다 그 무임상자가 되는데 나는 따로 표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 도행 일행 가는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한 그 지장을 줘요. 이런 사람이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요.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연구원한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표를 하나 인쇄해서 받아서 한 몇 번 썼는데 그건 매일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그 구애를 갖고 에이 그 바에는 내가 돈을 내가서 표를 사든가 파드를 내가지고 두 달 돈을 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은 우리가 이런 것도 어떤 그 배려해주는 기왕이면은 우리의 저게 외국에 나와 있는 우리 삼성유공자에게 자잘히 큰 금액을 그 지불해 주시고 이랬는데 기왕이면은 그러고 누가 저 혜택도 정부로 오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빠른 교통비 관계라든지 또 한 가지는 서울에 있는 국내에 있는 그 유공자들은 보훈병원을 참 잘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갔을 때도 서울에 갔을 때에 혹시 그 영주공자도 편지를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양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양식을 프린터해서 발송하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받은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편지 받은 사람이 없어요. 보훈처에서 그 편지 받았는데 편지 내용은 뭐냐면 이번에 증서와 증을 발부하는데 그 대상자가 지금 18만 명이랍니다. 편지 내용에 18만 명을 하는데 6개월 내로 그걸 다 줘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 양식을 작성해가지고 사진하고 송도에서 보내라. 근데 그 중간에 문구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시민권자는 죄송하지만 이번에 기회가 안 닿습니다. 신청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시민권자는. 그러니까 앞으로 하기는 아마 다 한 번만 같은데, 왜 나만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받은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물어보니까. 그럼 6.25 참전했던, 월남을 참전했던 유공자에겐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나만 묶여지 말았어요. 하여튼, 이번에 본조장이 오면은, 그런 애로사항들을, 원인사항, 애로사항을 전부 작동을 해서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세요. 원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대보도를 받는다고 하고, 그거로, 총회가 8에서 20달로 이제 변경이 됐는데요. 이건 이 2011년도 예산 편성은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다. 예, 그럼 예산안을 여기를 동의하시면 동의를 해주세요. 예, 동의하신다. 대통령. 예, 대통령.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오는 대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기타 소회상. 여러분들 기타 없이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영사가 여기서 돌아가시면 내가 희망한다고 저 대가 붙인 것이 순진인지 그걸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네. 여기서 돌아가신 분이 국민연금을 가시려면은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연금을 20을 갔기 때문에 연금을 받아도 국정 이탈자가 안 돼요. 영주권자로 계속 유지, 국적을 유지하는 거라면, 한국 국민의 여지 모실 수가 있는데, 여기 국적을 받은 사람은 상당히 안 됩니다. 네. 아, 그게, 연구원 중국에서 대전 좀 다양하게 있으면, 현상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원을 받아도, 영주권자에 한다. 이거 말씀이죠? 예. 또 다른 말씀 되십니까? 회장, 네. 회장 및 감사 선출에 있어서 예.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대단합니다. 이걸 선출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사는 회장단에서 임명하는 겁니까? 예, 이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할 때, 예. 지역이 안배를 할 때 해밀턴 같은 데는 이사 없었어요. 예. 이사 없는데, 고루정 이사를 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내가 감사 선출한 거 되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임원은, 현 임원은 우선 그냥 눈하도록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님한테, 예, 그럼 그 다음에, 박근혜 씨는 죄송합니다. 아, 저는 회사는 잘 안 좀 모릅니다. 회사는 저, 회사 아닌 분이도 아직 전문가가 계시니까 같이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럼 태동국 씨를 임명하는데 찾아가시고 선생님.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태동국 씨하고 현영일 씨가 감사로 선출됐습니다. 예. 일로 온다고 그러는데,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그 보건처장에 오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나 모두 같은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란 말이니까 모든 걸 동일하게 말할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아울러서 이제 시민권자라도 한국에 다 기소권능이라고 갈 수 있으면 한국에 말하자면 그 죽음세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권자라도 국립묘지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력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